오늘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예. 실적 테마에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PBR 예. 관련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예. 예,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주는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오늘 예.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험, 생명, 은행 뿐만 아니라 그룹 지주사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금 현재 밸류 관련돼 있는 이 정책은 정부 정책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 소관에 있는 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양수 겸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대왕고래 쪽에 한국가스공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 보시게 되면 정부입니다. 정부가 26.15%, 한국전력이 20%, 그리고 국민연금 8%, 우리사주 2% 들고 있는 만큼 자 한국가스공사는 어디 거다? 지금 나라의 이 소유의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 지금 밸류 관련돼 있는 이 지금 모멘텀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의 이 또 대왕고래 관련돼 있는 큰 이슈가 정부 정책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되고 있고 특히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양음양 그리고 데드콜로스에서 가파르게 이제 골드크로스 이후에 지금 현재 종고점의 매물을 좀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봉의 양음양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재료가 상존되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기보다도 지금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큰 폭의 상승보다도 오히려 더 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번 슈팅 이후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부담이 된다면 꼭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더 22일선이라든지 23일선 다시 말해서 21선 건지 떨어진 다음에 트릭 음봉을 주는 바깥에 22일이라든지 23일까지 꼬리를 달았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 지금도 좋지만은 오히려 더 이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고래 테마에 오히려 더 향수가 더 깊기 때문에 자, 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좋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전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11선까지 자, 이 급락 이후에 오늘 장중에 자, 5일선 걸치면서 지금 살짝 저항 받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좀 여러분들 가까이 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캔들이 플러스 2.57% 5일선에 하고 11선, 5일선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5일선 뚫어지면 들어갈 걸, 뚫어주면 들어가는 게 좋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역망치에 5일선에 붙여 있으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 되면 5일선이 자 아침 되면 캔들이 5일선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5일선에서의 대기 매수의 지지 캔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내일 꼬리가 달면 더욱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역망치 바디가 없는 윗꼬리가 달리면 X 반대로 종가 기준에서 5일선에 딱 붙어가지고 윗꼬리가 있더라도 붙어서 마치면 따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종가 배팅 한국전력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엄청히 걱정하고 있는 게 8월에 그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올까 봐 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 전력을 바라보는 네. 시선은 이제 다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저는 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매매 관점에서 또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캔들을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한국 이제 말씀해주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고래 네. 테마를 제외하고로도 미수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네.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는 장기 테마. 이제는 진단 키트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걸 이데일 스피닝에서 확인해 볼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장기 테마에 이쪽 장기 테마 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약국에 가시게 되면 품절 현상 이후에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지금도 수요가 딸릴 만큼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선반영 이후에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전략적이라
라고 전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단키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 대비 지금 낙폭이 빠져 있는 그 위치가 현재 40일선까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종목들 8개에서 10개 종목을 하나 둘씩 다 찍어 보시면 대부분이 60일선에 걸치냐 아니면 60일선이냐 아니면 90일선이냐 100일선, 120일선까지 낙폭이 순서로 빠져 있는 게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제는 그나마 덜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서 빠지는 같이 빠지더라도 덜 빠지는 종목들이 좋다. 대기 매수가 붙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엠벅스 코로나 재유행에 미국서 백신 신규 승인까지 소식이 들리면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40일선의 지지 캔들이 난다면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조금 다음 주 되게 되면 선반영이 날 수 있는 모멘텀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긴 연휴 동안에 확진자 수 늘어날 거라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한 찌라시 같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천천히 접근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그러면 얼마나 낙폭 과대를 이동평균선 서더 있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60일선 위에서 있는 종목이 두 개 종목입니다. 수젠텍과 그리고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랩지노믹스까지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보시게 되면 지금 다른 종목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60일선 아래 있는데 두 개 종목은 60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현재 60일선 40일선에 맞물려 있는 이 두 개 종목은 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매수가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 V자 반등이 빨리 가능한 종목으로 두 번째 랩지노믹스는 미국의 FDA 천연두 백신의 엠폭스 예방 허가까지 받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덜 빠졌고 그리고 V자 급등도 지금 현재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3일 정도 나눠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한 번에 V자 반등은 아주 가파르게 날 수 있는 이제 과대 낙포 V자 급등을 노리는 전략적 종목. 첫 번째는 시젠, 두 번째는 레지노믹스를 분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단기 테마까지 볼 텐데 1등이 STO 섹터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미술품 등을 기초로 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하면서 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 맞습니다. 오늘 관련주에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야지 유리할까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본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은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터리인데 여러분 첫 번째 보실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출발했고요. 장중에 27%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 24%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법제화에 급물살 타면서 수혜 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진단키트의 종목을 접근하신 방법도 비슷했죠. 급등 이후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급등이 또 나타납니다. 자, 갤럭시아 SM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급등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들고 왔는데 지금 현재 망치를 내면서 급등이 났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끝난 2시 10분 20분에 만약에 상한가를 못 붙이면 오히려 더 급락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은 K옥션입니다. 역시 K옥션은 이 조각 투자, 미술 투자의 뭐 진심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6% 급등을 하고 있고요. 토큰, 증권 법제화 재개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는데 K옥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자, 아트테크 자회사의 아트폼스 옛 아르떼, 아르떼 클립토를 통해 가지고 미술품 캐릭터의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든 이력이 있고 우리나라에 2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역시 이 연초에 급등했을 때 이후로 조정을 받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20%대, 15%대 머물지 못하면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첫날은 이런 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관점과 조금 전에 이 진단키트를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밑에 바닥에서 이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
하고자 해서 들고 왔습니다. K옵션은 자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내일 개파락에 5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60일선 지지 나오는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스핀에서 저 PBR 그리고 진단 키트 STO 테마까지 봐드렸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데일리스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만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